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비타민C 메가도수 요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이론과 더욱더 향상된 복용법을 알아볼게요. Journal of Ortho Molecular Medicine에 처음으로 기고된 논문에서 이 비타민C의 다이내믹 플로우 모델이 제시됩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비타민C는 우리가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배설되는 양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비타민C 소량을 먹어서 혈중 농도가 70마이크로몰 미만일 때는 신장에서 비타민C의 재흡수가 일어나서 비타민C의 체내 소실 속도가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비타민C를 메가도수로 섭취하면 신장 배설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져서 섭취량의 50%가 배설되는 속도가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다이나믹 플로우 모델이 지향하는 목표는요, 비타민C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의 인체를 스스로 비타민C 합성을 하는 동물의 생리 기전과 비슷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즉, 고용량의 비타민C를 몇 번에 나누어 주기적으로 먹음으로써 늘 일정 수준의 비타민C가 우리 혈중을 돌아다니고 궁극적으로 백혈구 세포에도 항상 일정량이 누적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고 수년 동안 아프지 않고 감기도 걸린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하시는데요. 이것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겨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체내 침투할 때 바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프리 레디컬을 중화시킬 수 있는 이 비타민C가 이미 몸 안에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플 틈이 안 생기는 겁니다. 마치 적군이 침입했을 때 충분한 총탄이 장전된 무기로 24시간 내내 보초를 서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비타민C가 하는 것이 바로 다이나믹 플로우 모델의 목표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수 요법은 대체의학에 속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모든 수치를 검증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 가설이라는 것 자체도 원래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타민C 메가도수 요법을 우리 인체의 신비로운 메커니즘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미 효과를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경험담과 신념도 존중합니다. 어떤 분이 비타민C 고용량으로 고질적인 병의 뿌리가 뽑혔다면 이 경험은 그분의 개인적인 신화로 남을 테니까요. 몸이 많이 아프고 건강 회복이 절실한 분들은 각자의 몸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비타민C 고용량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닥터 캐스카르트의 바울 탈러런스 테크닉의 이론에 따라서 자기에게 가장 맞는 고용량을 찾을 수 있어요. 즉, 용량을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설사를 일으키지 않고 장이 감당할 수 있는 딱 바로 거기까지가 자기에게 맞는 메가도수입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고용량 요법으로 리포소말 비타민C 제형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리포소말은 2층의 인지질 안에 수용성 비타민C를 인캡슐레이트 하고 있어서 우리 몸의 세포막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일반 제형보다 흡수율이 5배가량 더 높고 위장 부담도 덜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역시 리포소말 제형의 혈중 수치가 일반 제형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량으로 섭취할 때 신장 결석을 우려하시는 분들은요, 옥살산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여름철에 물을 많이 마셔주고 또 하버드대 연구팀의 보고에 나타난 바 있듯이 마그네슘 옥사이드와 비타민 B6를 같이 섭취하면 위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 즉 피리독신은 글라이옥살레이트에서 글라이센으로의 변환을 촉진시켜서 옥살레이트 옥살산염 형성을 억제합니다. Harvard Health Publication에서 비타민 B6를 하루에 한 번 100에서 400mg 복용해서 고수산염 요증 치료에 사용하고 매일 40mg 복용으로 신장 결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어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메가도수 요법을 하루 4g 시작했는데요. 비타민 B6 100mg을 함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같이 복용하면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장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은 코비드 팬데믹과 관련한 면역 관리에 비타민 C 메가도스가 워낙 화두에 서 있는지라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온건 리서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새 연구 결과가 뜰지 모르는 분야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지면 제 채널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